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퀀트로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유명관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희가 또 예고로 나가기도 했는데 퀀트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과 전공 뭐 관련 분야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함께 설명하시면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퀀트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숫자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트 투자는 어쨌든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매력적인 업종이나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퀀트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활용했다. 이런 지금 옆에 하단이 나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도 수학을 공부하셨다고. 아, 네. 저는 네, 전공을 수학. 오늘 이렇게 또 똑똑하신 분과 함께 네. 방송을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서서 또 퀀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약세장, 좀 지지부진한 장에도 이게 맞지 않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라는 거는 네. 어쨌든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방어적인 성향에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나 밸류에이션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뭐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사실 근데 뭐 재작년처럼 굉장히 강세장에서는 퀀트 투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보다는 좀 언더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적다라는 점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기관 투자자 분들에게 전략을 짜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이런 전략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에게도 맞을까요?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기관 투자자를 주로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다니고 있지만. 일단 퀀트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ETF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ETF 시장이. 그러면서 뭐 사실 숫자에 대한 조금 더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커졌고요. 네. ETF 시장이 커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본 뭐 투자 네.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퀀트 투자 안에서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한가요? 뭐 사실 뭐 이거는 국면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돈이 많은 국면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보다는 뭐 주가 모멘텀이나 뭐 네. 이익 모멘텀 같은 모멘텀 지표들의 성과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멘텀이라 그러는 거는 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이나 네. 업종을 선택하는 전략.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조금 더 이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테마들이 좋았잖아요. 이걸 주가 모멘텀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돈이 많고 강세장이라면은 이러한 테마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좀 둔화됐을 때에는 네. 뭐 밸류에이션 지표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 싸야 사실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국면마다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사실 뭐 상승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은 모멘텀 지표를 볼 때라기보다는 좀 밸류를 봐야 된다. 싼 주식을 잘 담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은 싼가요? 비싼가요? 저는 주가가 많이 이제 지수 자체가 하락하긴 했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비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제 코멘트였고요.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적정한 코스피가 대략 한 2,500 중반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코스피 볼 때에는 저희가 이익도 봐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봐야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반기나 내년 갔을 때 기업들의 뭐 이익이 얼만큼 하향 조정될지 저도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대략 2,500 중반선 정도가 되게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라는 건 어쨌든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제 변동이 있게 흘러가게 되는데 올해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은 지금 9배를 하회, 그러니까 PER 지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게 시장 전체적으로 9배를 하회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물가 상황이나 금리 레벨을 감안했을 때에는 여전히 사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2600선에서 2500선까지 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전해주셨고, 그러면은 앞서서 또 말씀해주신 지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이제 직접 발간하신 리포트를 보니까 ERP라는 걸 썼더라고. 기대수익률. 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수익률이 2.1%고 네. 한국 시장은 2.6%대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하반기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대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네.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뭐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기대수익률이 높아야 주식을 하기 굉장히 좀 편한 그렇죠.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은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지수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지수는 굉장히 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 워낙 최근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도 네.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사실 주가가 다 좋은, 그러니까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잠깐 차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코로나 때 사실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기대 수익률 한번 봐주시면 지금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위치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5.1%. 그러니까 주가가 같이 빠졌지만 코로나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희망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낮다라는 게 그때 당시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느 정도로 좀 힘든 구간이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곧 한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분기 실적 시즌은 일단 환율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좀 꺾인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3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하고 아마 11월이 될 텐데요. 네. 그때가 사실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반기 시장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네. 제가 의견을 한번 바꿔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아마도 10월하고 11월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마 뭐 미국의 중간 선거 같은 뭐 그런 매크로 이벤트들도 11월 달에 좀 몰려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10월하고 11월 에 가서 일단 뭐 지수에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으면은 나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뭐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뭐 매수 전략을 좀 바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너무 제가 방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쉽게 좀 풀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쉽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에는 네. 사실 딱 급락을 한 시점에 반등이 나오면은 어떤 종목이나 뭐 어떤 업종을 사는 것보다 지수를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뭐 단기적으로 한 2, 3일 정도는 최근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사실 분명히 주도 업종이나 뭐 주도 테마가 생기게 되는데 네. 그런 쪽에 계속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10월하고 11월 달에 조금 저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점은 네. 지수가 추세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박스권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사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왜냐하면은 아마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끄는 수급 주체는 아마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실제로 한국의 중소형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이 큰 지금 뭐 기업들의 당연히 그렇죠. 관심이 있기 네. 때문에 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사실 예를 들어 시장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네. 된다라면은 좀 메가캡들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 테마나 주요 업종 같은 그런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테마 위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기업 실적과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흐름들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율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네. 3분기가 좀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저도 매주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지만 당장의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기업들이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주가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는데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사실 3분기에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크아웃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한 좀 우려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분기 실적도 뭐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랑 4분기 실적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철강 섹터일 것 같은데 최근에 철강 섹터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가요. 네.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또 이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철강 업황이 좀 안 좋다라는 의견일 텐데 이렇게 되면 사실 주가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럼 보시면 최근에 철강 주가 흐름 보시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 좀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네, 이것이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 베어마켓 랠리랑 연관이 또 됩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이걸 좀 기업 실적으로 바꾸면은 그냥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때 주가가 좀 가는 네, 그런 형태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3분기 실적이 제가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네,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어요. 굉장히 친절한 가외 선생님 같으세요.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장 좀 괜찮은 업종은 어디일까요?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뭐 영업이익률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연히 지금은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좋아지려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거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좀 물가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액은 좀 과대평가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먹는 커피도 뭐 5,000원이었다가 6,000원이 되면 그냥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죠. 얼마큼 남기는지 그러니까 비용은 늘어날 거고 인건비도 늘어날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비용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마진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당장에 제가 어떤 업종들의 마진이 개선될 거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3분기 가서 아마 의견이 다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니까요. 제가 당장에 사실 어떤 업종이 콕 집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오히려 뭐 반도체나 자동차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올해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업이익률이 쭉 내려가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또 반대로 올해가 힘들면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가 좋습니다. 네, 환율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고 뭐 3분기랑 4분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제가 이거는 의견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장에 그래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쪽은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좀 좋을 것인데 그래도 3분기 가봐야 경제 상황을 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내신 리포트를 봤는데 그곳에서 매출보다는 수익성,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이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보니까는 국제 IB에서도 애플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애플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현금 흐름이라는 것에 집중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함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에 더 밀접하게 움직이기 마련인데 기업들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는 분석을 할 때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네. 네, 기업에 돈이 얼마큼 남아있고 실제로 이익의 퀄리티가 얼마큼 좋은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왼쪽에 보시면 주황색 선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기업들의 현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기업들의 현금이 줄 때
예를 들어서 투자가 늘어나서 기업들 현금이 줄면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에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투자는 정체되어 있는데 잉여 현금이 급감을 했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이 이게 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가 크게 둔화가 됐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재고가 많이 늘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잘 돌아야 하는데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면서 돈이 좀 안 주는 상황, 안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재고 돼요. 재고 제품이 지금 많으니까 네. 그게 내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의 퀄리티는 뭐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들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는 보고서를 좀 냈어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성장하는 테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좀 달라야 할 거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끝난 다음에 성숙기로 접어든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저희가 평가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숙기 기업들 내에서는 제가 뭐 선별한 게 현대모비스나 만도, JYP, 오리온 같은 기업들을 좀 선정을 했고요. 네. 뭐 성장기 기업 내에서는 삼성 SDI, 하나솔루션, SK, 한국항공우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기 기업 내에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은 좀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조금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코멘트 드렸는데요. 이건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갔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발간한 리포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에너지나 태양광 그리고 상사 자본제,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자막이랑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치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뭐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해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